안녕하십니까. 제2회 세계제일 망한 머리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2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 보내주신 분들한테 사진을 보면 웃음이 나오면 웃어도 되겠느냐, 불편하시면 저희가 사진을 빼드리겠다 했는데 다 오케이 하셔가지고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그럼 뭐 바로 시작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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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우리가 한번 커버를 했던 거야. 이 손님이 와서 이미 커버를 하고 갔어. 옴브레를 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오셨지? 이 연달이 넘기고 1탄 보고 나니까 이거 좀 그치? 네? 이것도 허시컷이에요? 진짜요? 나 여기 찍대 꽂아놓은 건 줄 알았어. 뒤에 밥 먹고 간 줄 알았어. 이거는 셀프로 탈색을 했다가 녹아서 아니 자기가 자른 거 같아. 그냥 자기가 자르고 미용실 가서 이제 단발로 잘랐는데 머리 빨리 기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사진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갖고 왔어. 근데 이 브릿지는 그래서 이분은 단발로 자르셨나요? 단발로 잘랐어. 감흥이 없어 이제 머리를 감고 여태 끊어진 머리 어떡해? 같은 분이에요? 응, 같은 분. 이게 자고 일어나신 거 아니죠? 뒤에 업스타일 하셨던 거 아니죠? 여기 녹았다. 어떡해. 머리 다 녹았어. 아, 녹는 게 제일 가슴 아파. 사실 얼룩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치? 끊어진 거는 진짜 수습이 힘들어. 그냥 생머리로 끊어졌으면 그나마 붙임머리라도 하는데 맞아. 이걸 곱슬인데 끊어졌는데 탈색머리야. 그러면 매직도 못하고 붙임머리도 어렵고. 우산 아니죠? 큰 소리 우산 아니죠? 썼어 나 그치? 이분은 그 어머니 친한 미용사 분이 머리를 해주신다고 해서 갔는데 녹도 못하고 그러면 이러고 회사를 출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하시는 거 같은데 맞네. 아직 컴퓨터 안 키셨어. 심각해 지금. 2년 끊었을까? 머리도 끊기고 인연도 끊기고 그리고 어머님과 어색해지고. 저번에는 투블럭 망한 사진 진짜 많았거든. 이번에는 탈색으로 끊어진 스님들이 진짜 많았어요. 많이 끊어지진 않았는데 여기서 그냥 양호하잖아. 염색을 셀프로 엄청 자주 하시나 봐. 블랙으로 했다가 탈색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또 색을 몇 번 바꾸셨어. 지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지영이 아니야? 네. 표정인데 이거? 근데 이거 표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지영이 같아. 친구가 찍은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힙하다. 되게 힙한데? 멜빵 바지 입고 이제 힙하게 걸으면 이건 충분히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어. 서울시 정복할 수 힙해. 저 이 머리 했었잖아요. 야 이거야 이거. 너무 좀 다른가? 밖에 나다닐 수 있잖아. 피면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수습해 드리겠다고 메시지 보냈거든. 근데 내가 이걸 메시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걸 메시지 좀 늦게 보냈어. 늦게 보냈더니 삭발을 하시고 여자분인데? 삭발하시고 지금 삭발하니까 훨씬 시원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삭발하시고 가발 쓰고 다니시고 조금 일찍 답장 보내드리지. 잘못했네 진짜. 좀 이거 일찍 뭐. 보내드리지. 아무튼 삭발하고 지금은 가발 쓰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고데기야? 헐! 와 이거 그거 그분 아니에요? 설마 이거 뭐야? 이거 하수구 그거야? 아니야. 드라이기야? 고데기야? 헐! 와 이거 그분 아니에요? 아니야. 봉수님? 봉수님은 엉켜서 풀기라도 했는데 이분 아예 이렇게 그냥 떨어져 나온 거야? 이게 빈 거예요? 어! 어떡해! 살점이 떨어진 건 아니겠죠? 이거 진짜 아프셨겠다 진짜. 그 밤에 이걸 했는데 가족들 다 자가지고 불도 못 켜고 혼자 이렇게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빡했는데? 이것저것 다 했는데 안 돼가지고 화장실 가서 봤는데 이미 와. 그 밤에 왜 그냥 생 뽑으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프셨을 것 같아. 진짜 이거 이런 게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 이게 그런 거잖아. 셀프로 잡고 있으면 돌돌돌돌 말아가거나 아니면 왜 플라스틱으로 된 롤 같은 건 진짜 뒤에 이거 손잡이가 없는 겁니까? 무슨 기계? 네, 이렇게 딱 꽂아서 팍 빼는 거 셀프로. 이거 야밤에 뭐 한다고 이거 하셨다. 가족들 다 자는데 심지어. 그러네. 근데 이게 안 날까봐 걱정이었는데 이제 머리는 다행히 자라고 있긴 한데 이게 기무탄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고 두피가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기무탄 아닌 것 같아. 근데 헐 이거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이거 꼬리빗이잖아요. 꼬리빗이야. 아니 이거를 칼로 자른 거야 내가 봤을 때.
제가 안 풀리니까 칼로 자른 거야. 제가 봤을 때 학생인데 어, 나 이거 애기 때 많이 했어. 수업 시간에 어. 꼬리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어, 걸린 거야. 나 애기 때 걸린 거야. 근데 이렇게 수업 어? 들으면서 돼. 완전 꼬여. 이런 얇은 어. 꼬리비. 봐봐, 내 손으로 해도 이렇게 꼬이는데. 아니 이걸 손으로 하지 왜 꼬리빗을 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근데 이거 헤어 라인 데모 하면 거의 비슷해질 것 같아. 아니면 더 다른 거 좀 더 제모하셔가지고 거의 황피인급으로 하셔야 돼. 그러면 아니야 가르마 바꾸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어. 뭐야 오 마이 갓. 무슨 발인가 한 거 아니에요 혼자? 이거는 통금이 12시였는데 설마. 아 잠깐만 조용. 탈룰라 12시가 넘어서 화가 나신 어머니가 이렇게 손수 어머니 못 건드리겠다. 못 건드려. 와 어, 근데 이거 어떡하냐. 와, 다 이유가 있으셨겠지 어머니. 맞아요. 아 진짜 마음 아픈 거야. 실핀 종류도 다 달라. 집에 있는 거 다 나중에 디자인 하셨어. 디자인. 어, 어떡해 나 진짜 너무 돼. 와 실핀 진짜 실핀 종류 다 달라. 포크도 있고. 이거 망한 머리 대회 맞아? 이게 아픈 이게 얘 누가 뭘 잡고 있는 거고? 어, 어떡해 이거 진짜 통째로 다 뽑힌 건데? 아 여기 앞이 얼굴이고 여기 머리를 어, 보여주려고 이렇게 내리신 거고 이 다리 사이에 누워 있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야. 아 이거 사연 있어? 사연 있지? 어, 피부염인가? 나는 맨 처음에 이 사진 받았을 때 진짜로 진지하게 이거 SOS 신호가 학대당하는 건가 해서 진심으로 진지하게.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도 너무 많고 곱슬도 너무 심해서 2-3개월에 한 번씩 매직을 계속한 거야. 근데 그래도 숱이 안 돼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우리 막 언더컷 여기 밑, 뒤에 밀잖아. 머리숱 너무 많으면 이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일자로 밀어서 아, 머리 아파. 머리를 없애면은 머리숱이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 숱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면도기를 드셨지. 피가 아파하고 있어요. 빨리 피 나요 피. 아니 이거 용기다. 그럼 이거 이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밀어주신 분이겠네. 친구 같은데? 셀프로 밀었어. 셀프로 밀어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혼자 빵 터져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불러서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찍어준 거래. 저 머리 아니야? 머리? 머리 아니야? 머리카락. 그래 머리 많이 잡았어. 근데 이렇게 해서 만족하셨을까? 아니지. 거울이 안 보이는데 혼자서 면도기 밀다가 이렇게 밀린 거야. 자기는 이렇게 얇게만 밀라 그랬지. 아 근데 면도기 긴 걸 자르면 아픈데 엄청. 그 수염도 길 때 자르면 다 뜯기면서 아프잖아요. 오늘은 약간 수습이 안 되는 것들을 다 가져오셨네요. 혹시 1탄 수습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수습할 수 없는 분들로 모신 거 아니야? 구독자 시청자들도 심한 걸 하도 많이 봤더니 요 정도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망한머리 이제 끝났어. 어, 끝났는데 사진 하나 더 남았는데 약간 트릭이 있어. 이건 망한머리 아니야? 내 구독자분 중에서 망한머리 대회 1탄을 너무 재미있게 보셨나봐. 아 근데 재밌게 보지마. 거기 있는 디자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하신 거야. 어떤 디자인이요? 다 넣었어. 다? 그거 있는 건 다? 믹스 디자인을 하셨어. 어우. 근데 엄청 만족해 하셔. 제발 변발 받을게. 판머리 막 이상한 머리 막. 예쁘다. 해파리 스타. 그 해파리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신 거야. 와, 한 번만 이분 보고 싶어요. 실제로. 실제로? 내가 믹스 디자인이라고 했잖아. 그 머리 밀었다가 스크래치 넣었던 디자인 기억나? 와, 과감하시다. 근데 엄청 마음에 드시네. 오, 그 단발이 예뻐. 단발 여기 뒷머리 없어. 기우쌤 망한머리 콘텐츠에서 본 해파리 컷 보고 너무 예뻐서 잘랐어요. 여기 친구들 댓글 다 누니 너 저 머리 해달라고 했을 때 미용사분 당황하셨겠는데 나보고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긴 했다. 이거 3탄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안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약간 경쟁 붙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 거는 약간 그런 거 있다. 이 정권은 진짜 미용사 어떡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건 그런 거 없다. 그치? 머리 아, 약간 셀프로 하신 거. 아 맞아. 어 그러네. 이번 거는 거의 다 셀프. 머리 끊어진 그 두 분 말고는 어, 진짜 그 머리 삭발하신 분도 아 파마. 네 이렇게 세상 제일 망한 머리 대회 2탄을 마쳤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머리가 망하셨거나 옛날에 망했었던 머리 사진이 있으시거나 머리가 망했는데 수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수습 가능하겠다 하거나 이거 사진을 좀 사용해도 좋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회신을 하고 머리를 수습을 도와드리든지 아니면 제품을 보내드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